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캠핑을 와서 둘째 날 아침입니다. 날씨가 지금 상당히 추워요. 오늘 영하대로 지금 떨어지는 바람에 땅이 지금 상당히 다 얼어 있고요. 얼어 있고 날씨가 지금 해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 상당히 춥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올라오던 버섯도 조금 이렇게 주춤할 시기라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좀 해가 오후 때까지 좀뜰 때까지 좀 천천히 조심하면서 송이버섯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이 다 얼어서 지금 말 발음이 조금 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산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송이버섯입니다. 지금 땅이 완전히 얼었습니다. 완전히 얼었고 요런 거는 지금 손으로는 파기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작은 아주 새끼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습니다. 땅이 완전히 얼어 있어요. 지금 완전히 송이도 돌덩이 마냥 딱딱합니다. 일단 오늘 첫 송이버섯 한 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야생동물의 뼈가 아주 처참히 널브러져 있는 광경입니다. 척추뼈며, 뭐, 골반, 다리, 뭐, 이런 거가 다 있는데요. 저번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한두 개 정도 있었고, 뭐, 그런데 오늘은 막 엄청나게 있네요, 지금. 조금 더 깊이 올라와서 그런지 야생동물의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튿날 산행인데요. 아까 찾은 그 작은 송이버섯 말고 오늘 조금 크기도 괜찮은 송이다운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위에가 지금 다 얼어 있어요. 얼어 있어서 요 밑부분 따는데 막 부러지고 있어갖고 사실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와, 네. 둘째 날에 송인데, 아까 찾은 작은 거보다는 사이즈가 괜찮은 두 번째 송이를 찾았습니다. 위에 부분이 거의 돌처럼, 지금 돌처럼 딱딱하게 얼었습니다. 그래도 이 안쪽에는 말랑말랑하게, 아직 이렇게 송이가 말랑말랑하게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만 지금 얼어 있긴 한데, 상당히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왔어요. 외국 사람들도 지금 한 대여섯 명 제가 마주쳤고요. 또 동남아 분들, 그리고 또 크리스와 또 같이 오신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채취를 하시다 보니까 개체수를 오히려 제가 지금 발견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가 사이즈 괜찮은 송이를 하나 찾았네요. 와, 네, 여러분. 제가 이 계곡 있는 쪽으로까지 내려왔는데요. 아주 경치가 예술입니다. 물 깊이도 꽤 깊어 보이고요. 뭐, 차가운 거는 뭐, 엄청 얼음장물처럼 차가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치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는지 아주 멋지게 생긴 송상황버섯, 잔나비 버섯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년 정도 된 잔나비 버섯이 있고요. 여기 떨어진 쓰러진 고목에 쫙 이렇게 잔나비 버섯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면서 조금 더 촬영을 해볼게요. 얘는 하나에서 세 개, 네 개가 이렇게 커진 거고요. 와, 얘는 사이즈가 제 손바닥보다도 훨씬 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년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와, 제 손바닥에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한번 봐보세요. 저기 쓰러진 나무 같은데요. 저쪽에도 하얗게 지금 잔나비버섯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잔나비버섯이 있는 곳에서 제가 한번 카메라를 틀어봤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잔나비버섯도 큼지막한 그 대물이 이 붙어 있는 곳에 물소리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공기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이 찰나에 이런 좋은 경치와 버섯을 구경을 해서 이 맛에 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송이버섯을 찾아서 조금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 때에도 잠깐 시들어버린 그 랍스터 버섯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이즈가 아주 괜찮고 싱싱한 랍스터 버섯이 있습니다. 이걸 왜 랍스터 버섯이라고 하는지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향이 그 약간 그 새우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 버섯이라고 불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미국 분들은 이 버섯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수프에, 와, 크기가 장난 아니죠? 수프에 넣으시면은 아주 맛있는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향이 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그 붕어 낚시할 때 왜 어분, 새우 어분 쓴다고 하잖아요. 그 향도 나고요. 그 새우 껍데기에서 나는 약간 그런 비린내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불리는 이름이 랍스터 버섯인 것 같아요. 이 수프에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하니까 크리스도 채취해서 한번 수프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점심 이제 1시를 넘긴 상황인데요. 오전에는 거의 꽝이었습니다. 꽝. 땅도 너무 많이 얼어있고 그리고 또 밑에 쪽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간 흔적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장소를 바꿨어요. 좀 이동을 해서 왔는데 이쪽에는 지금 입구 시작부터 반가운 송이가 3개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멀리서 여기 보이시는 요 밝은 송이를 보고 저 송이 같다 해서 왔는데 이 주변에 송이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를 일단 3개를 찾았는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지금 상당히 얼어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네요. 얼어있기 때문에 조심히 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윗부분만 잡다가 뽑다 보니까 송이가 그냥 뚝 하고 뿜질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히 살살살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 있고 네, 얘는 땅, 아이고, 부러져버렸네. 얘는 땅 속에 있는데, 땅 속에 있어서 그런지 얘는 조금 말랑말랑 하네요. 네, 여기 있고, 그리고 요쪽에, 왕건이 송이버섯이 있습니다. 얘도 지금 위에가 소리 들리시나요? 땅땅하게 얼었어요, 지금. 네, 얘 사이즈 괜찮습니다. 여기 하나 또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사이즈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첫 번째 입구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송이를 4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4개를 채취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쪽에서는 송이가 입구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산행에는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도 한 놈만 팬다, 송이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 때 시작하는 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지금 송이버섯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아주 이쁘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애로사항이 위에가 다 얼었어요. 얼어서 밑부분을 잡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버섯이 다 뜯어집니다. 위에가 아주 그냥 땅땅하게 얼었어요. 이쪽에서 송이버섯이 두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앞쪽에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송이가 제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보여요. 다섯 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10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네, 그리고 아홉 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네,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열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겉에가 다 말라 있어서 일단 위에 있는 낙엽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요. 네, 한 개를 채취했고요. 네, 두 개. 3개. 4개. 지금 현재까지 5개고요. 7, 8. 이게 지금 쌍송이거든요. 아홉, 열. 일단 현재까지 10개입니다. 지금 10개 뒤에도 이쪽에 또 있어요. 11. 그렇지. 네, 12. 네, 사이즈 괜찮네요. 13. 14. 15개. 현재까지 20개 찾았습니다. 20개. 21. 그렇지.
스물 둘. 네, 일단 그래서 현재 지금 얼추 보이는 것만 22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네. 줄송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역대급 많이 딴 송이버섯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오후 산행이 지금 시작하지 한 15분, 30분도 안 된 상황에서 송이버섯 22개 줄송이를 찾았습니다. 역시 22개라 그런지 냄새가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일단 이 장소에서는 요 정도 채취하는 걸로 하고요. 또 장소를 한 번 더 옮겨서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